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아리야, 에게 전화 걸어줘.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에게 전화 걸어줘. 아리야? 몇 번째 분에게 전화를 걸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에게 전화를 걸게요. 여보세요? 뉴스 나가는 시간이지? 언제 이제 시작하지? 우리는 1분 남았는데. 아, 그럼 얼른 들어가고. 야, 라디오 끝나고 잠깐 우리 옛날 저 유튜브 원룸 들려줄 수 있나? 거기 어디더라? 합정동. 아, 뭐 들릴 수는 있는데. 잠깐만 들려줘 그러면. 주소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농촌이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 너 교육,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 많지? 근데 잘 모르지. 저는 아직은. 너 교육자잖아. 국어 전공했고, 그지? 일단 알았어. 빨리 라디오 끝나고 잠깐 얼굴만 봐. 한 10분이면 돼. 10분. 그래. 교육에 관심은 있대. 아, 어이, 잘못 들었나. 아,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씨는 유튜브 사무실에서 뭔가 다른 걸 할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교육에 관심이 있냐라는 저의 마지막 이야기에 교육 관련한 어떤 토크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오늘 최근 수능 시험 본 학생들에게 아주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국어 40번 문제를 풀어보게 할 겁니다. 제가 국어 국문학 전공했고요. 반드시 풀어내리라 믿습니다. 조명도 오늘 그 약간 독서실 분위기 나게 이렇게 해서 잘 풀 수 있게 하고, 이 독서실 외 공부 분위기,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초도, 향초, 향초가, 아유, 이게 씨의 그 미래를 보는 듯한데요? 자꾸 꺼지네요. 자, 타올라야죠. 자, 아이고, 또 꺼집니다. 자, 이게 큰일 났네. 미래가 이게 이 불꺼짐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걸 모르고 있어요. 아까 저하고 톡을 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무슨 교육 관련해서 토크를 하는 줄 알아요. 네, 그 9시 반에 끝나니 금방 갈 듯. 근데 교육 진짜 잘 모름. 그래서 걱정 말고 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제가 해낸 상황입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제 시장 어떻게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죠? 아직 몰라요. 풀 수도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자, 시험지 지금 뽑으러 갔다 올게요. 시험지 뽑아 왔습니다. 시험지. 자. 아, 그래도 아직 촛불이 살아있네요. 촛불이. 예? 근데 거의 꺼져가는데. 자, 이제 곧 도착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자. 전혀 이상 질문. 왔냐? 그래. 들어. 야, 그래. 라디오 끝나고. 좋은 주말, 그래. 수고했다. 뭐, 그래?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그래. 들어와. 하여튼 좀, 너 교육에 관심 있잖아. 아니,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 애기가 이제 커가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런 교육. 그렇지. 애기가 이제 곧 수능 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수능 관심 있지. 이게 뭐야? 생각하시죠? 야, 어때? 저 촛불도 내가 지금 켜놓고, 이게 저 면학 분위기, 이렇게 조명도 독서실 등으로다가. 괜찮지? 아니, 근데 분위기는 좋은데, 괜찮지? 방송한 거야? 방송, 녹화되는 거지, 지금. 녹화되는 건데, 너무 부담 갖지만 별거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이제 국어 국문학 전공자고, 요즘 소식 들었니? 혹시 그 수능 이번에 출제된 국어 문제, 좀 어려운 문제 하나 나왔다고.
못 들었는데. 아, 근데 너 교육에 관심이 있어야지. 아직 애가 5살이라. 그래도. 그 수능은 아직 멀었어. 아, 자기애만 신경 쓰면 어떡해. 안 그래도 궁금하긴 했는데. 그럼. 이번 그, 저, 수능 국어 문제 중에 조금 이렇게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수능이라는 거는, 배경세 지식이나, 사전 지식 없이도, 그 지문만 잘 읽어내고, 이해만 해내면 풀 수 있는 게 수능이거든. 그렇지. 그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그거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이은성 님이, 이번에 많이들 힘들었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십사. 하고 수능 문제를 풀라고 나를? 그렇지. 갑자기? 한 문제야, 한 문제. 한 문제. 야, 공부해서 손 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공부해서 손 뗐어도 가능한 게 수능 아니야. 그런 건가?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김민정 선생님, 예, 아이고, 이게 저 바쁘신데 이렇게 통화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능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텍스트를 배경 지식 없이 제대로 독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테니까. 아니, 뭐, 그러면 저 같이 풀든지 컨닝이라도 하게. 그건 안 되고. 근데 내가 넉넉히 3분 줄게. 대신 지문이 좀 길어요. 이게 6문제가 걸려있는 지문이라 좀 길거든. 근데 요, 단 한 문제를 위한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잘 읽고. 자, 여기 지금 내가 좀 이렇게 해놨는데. 저 요걸 이제 뒤집는 순간 우리가 3분 카운트 할 거야. 진짜? 자, 3분 만에 끝내자고. 자, 야, 시험 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자, 준비하시고. 야, 오줌 좀 두고 올걸. 오줌 말인데. 야, 3분인데, 뭐. 자, 요거. 뭐, 이거, 계산을 해야 돼? 이게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았어. 국어 쪽인데? 언어 쪽인데? 그랬는데, 요즘 국어의 또 트렌드야. 그러니까 하여튼. 자, 준비. 자, 최 실장 시간 재고. 내년에 보면 안 되냐? 자, 안 돼. 자. 시 뭐야? 와, 이렇게 길어 이렇게. 야, 근데 분명 글씨가 안 보인다. 시간 끌면 안 돼. 시간 끌면 안 돼. 지금 시간이 없어. 괜히 글씨가 안 보여. 진짜? 야, 너 야. 왜 시간이 야, 윤석 안경을 벗으면 어떡해? 벗어야 보여. 아, 진짜? 그럼 뭐 하러 쓰고 다니니 그러면? 아니, 그,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아, 그렇구나. 가까이 있는 건 안경 보세요. 아, 다음엔 좀 큰 글씨로 해줄게. 아, 이게 또 안타깝네. 아, 웃으면 안 되지. 집중할 수 있게 해야지. 야, 윤석 좀 빨리 읽어야 돼. 시간이 없어. 그 문제 푸는 데만도 한 1분 넘게 걸릴 텐데, 빨리, 지문을 빨리 읽어줘야지. 그렇지. 거꾸로. 그렇지. 문제 먼저 보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야.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거꾸로 가는. 뭐 왜? 야. 참고로 1분 지났습니다. 잠깐만. 야, 참고로 나도 몰라 이거. 그러니까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기대려고 하지 마. 이게 수능 맞아? 수능이야. 2020 수능 40번. 태무사나. 잠깐만. 아, 존경하는 우리 이은성님 실망인데요. 세무사 시험 아니냐고 지금 그러는데. 잠깐만. 아, BIS 비율이. 위원 자가 존재하는 자기자본 곱하기 100. 그래서. 기본 자산 50원 보안. 각 은행이 공시한 비율이 100. 제가 이윤석 씨 20년 넘게 봤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가장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윤석, 여기다 좀 적고 좀 그래야 될 거야. 야, 이게, 이게 실제 문제야. 이게 회계사 시험이 아니고. 나왔다고? 우리 2분 지났습니다. 2분 지났대잖아. 아니, 2분이 아니라 1시간을 줘도 내가 지금. 빨리 해봐 좀. 아니, 지금 무슨 말인지 문제 자체 이해를 못하겠어. 문제 자체를. 야, 뭘. 야, 그래도 너 좀 잘 풀으라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복장하고 왔는데. 아, 너 참. 그러니까 BIS가 위험, 가중, 자산의 자기, 자본의 곱하기 100. 그렇지, 그걸 빨리 적어야지. 그렇지. 8%. 30초 나왔습니다. 아니, 뭘 한 게 없는데, 지금. 야,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찍어봐봐. 빨리 답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답이 한 개야? 선지를, 하나야. 와, 이걸 어떻게 푸니? 10초 나왔습니다. 40번 문제.
야, 너, 아니, 좀 근처, 아, 답을 쓰긴 썼어요. 와, 우리 이윤석 씨가. 아, 여러분,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 존경하는 이윤석 님이 답을 쓰긴 썼습니다. 이게 또 시험을 잘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와, 과연? 와, 이야, 이거 눈물 날라 그런다. 아, 4번을 답으로 골랐네요. 자, 이유를 한번 좀 들어봅니다. 네. 그냥 지문을 4번 읽고 있는데 시간 다 됐다. 지문을 다 읽지도 못했어, 사실. 아니, 근데, 진짜 윤석아, 이게 이번 수능에 나온 문제야. 아니, 물론, 초고난도 문제여서 정답률이 28% 밖에 안 돼요. 응? 열에 3명이 못 맞힌 거거든? 아니, 그래도 사실 너무 어렵지 않니? 야, 이러면 너랑 나랑은 못 가. 못 가지. 우린 못 갔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었으면. 아,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3분도 너무 부족해. 그러면 내가 저 한 5분 더 줄게, 한번 해봐. 자. 5분으로 안 된다니까. 1시간은 줘야 된다니까,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고. 맞아. 이 지문도 이해를 못 하겠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4번을 했는지 이유도 못 되겠어. 그렇지. 이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나온대요. 요즘 수능에.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대단하고 고생이 그렇지. 많고. 그렇지. 이 문제를 내는 분들도 머리를 많이 쓰시고 애 많이 쓰시고. 맞아, 맞아. 자, 우리 저 국어 국문학 학사 그리고 신문 방송학 석박사 우리 이윤석 님이 이 연습장에 쓴 예. 이 처참한 상황. 아, 그냥 뭐 뭐냐 뭔지 네. 알아? 이것만 빼면 뭐냐면 야 가자, 야, 자자 이거야 가자. 아 진짜 이심정이다 네. 야. 나는 솔직히 틀려도 지금 그만이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하나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집중을 했을지 참 다시 한번 저 위로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고생 많았다고 좀 쓰다듬어 주고 싶네. 아무튼 저 이윤석 씨 참 오늘 실망이고요. 야, 너도 진짜 네. 이거 풀어봐. 네, 못 것 같은데. 저도 못 풀어요. 저도 야, 네가 아무리 공무원 시험 합격한 수능생이지만 예. 예. 너도 이건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풀이 과정을 짧게 뒤에 올릴 겁니다. 아 진짜? 네. 꼭 확인을 할게 진짜. 알겠습니다. 궁금하다. 아마 이윤석 씨 장면이 제일 많이 나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야, 시험 본다는 얘기도 안 했어. 네, 진짜 아까 그 라디오 생방송에 중간 쉬는 시간에 통화한 거 그대로 제가 녹화했어요. 근데 나는 원래 생방송에 전화를 안 받아. 안 받죠. 네가 했길래. 혹시 급한 일인가? 심지어 얘가 생방송에서 받은 거지. 네. 저도 갑자기 어디 저 결혼식 사회 보고 오다가 이 생각이 나서 시험을 보고 있네. 갑자기 내가. 네, 우리 저 최 실장과 저의 네, 설정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아 근데 좋은 시도고 의미가 있다. 사과드려. 아니 이거는 실제 이 문제가 10명 중에 거의 맞은 친구가 3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한된 시간 내에 아이들이 풀어내기에는 정말 좀 만만치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이거 국어 문제 맞죠? 훌륭한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좁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냥 문제를 풀고 답을 고른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을 계속 하다 보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시험.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 TV.